이 안나가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니? 황소가 왜또 예수님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요. 예수님은 호루스와 다무스, 그리고 아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황소로 둔갑한다니?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양을 잡아 제사 지내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신 것이지. 그것을 양이 아닌 소나 염소와 같은 부정하지 않은 짐승으로 대체해서 바치기도 했지. 사실 제사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후에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복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 황소와 싸우는 것은 예수님과 사단의 대결로 나타낸 것이지. 사단의 세력은 북방왕인 인간의 죄를 의미함이지, 곧 루스퍼인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인 것이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황소 제물 대신은 예수님이 나타남을 형상화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시대에는 길가메시와 황소가 싸우는 싸움을 양과 염소의 싸움 대립으로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로 묘사된 이 안나가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상태를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수 있지. 호루스, 다무스나 아폴론도 모두 그런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지. 아무튼 이집트나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그 내용들이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지요. 그두 신화는 합쳐져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뀌게 되어요. 그리스 신화는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해요. 먼저 혼돈과 돼지라는 상징으로 신을 묘사하게 되지요. 이것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지요. 혼돈 속에서 어떤 생명의 움직임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의미이지요. 그리스 신화는 이집트 신화와 바벨론 신화를 복합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할수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그 둘의 결합으로 공허 속에 돼지와 하늘이 결합하여 열둘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은 6과 6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다시 하늘과 땅의 신은 결합하여 3이라는 관계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2달이라는 개념과 시간의 10진법으로 새 시간으로 12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지요. 돼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열둘이라는 개념을 발생시킵니다. 또다시 대시와 하늘은 시간이라는 공간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공간 개념은
1년이라는 관념 속에 가두어져서 1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6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또 탄생하게 되면서 제우스의 존재가 서서히 태양신의 자리를 자리잡게 됩니다. 61이라는 최고신의 설정으로 결국은 하늘을 정복하게 된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그 신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천체의 하늘과 태양, 달의 순환 구조를 신격화해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신과 인간의 곧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구성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은 그 당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그 개념에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들을 꾸며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수메르 이야기들이나 이집트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신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이 이집트 신화라든가 성경 이야기라든가 바벨론의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그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